뜨거운 한낮의 태양에 절로 눈이 감기면 한여름밤 아름다운 추억들이 떠오르시나요? 지금 필요한 건 바로 그런 시간이죠. 행복한 기억을 채울 수 있는 곳 말이죠. 그곳에서 너와 마주하면 지친 일상도 잠시 잊고 이렇게나 즐거워지는 것을 만나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한참을 지나도 어제인 듯 다시 보게 되니 변함없는 마음에 더없이 편안해지는 곳. 저는 지금 마음 가는 곳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오늘도 날 반겨줄 공주로 말이죠. 시원한 금강 물길을 따라서 나란히 누운 용을 닮은 섬. 이 섬은 강 건너 공산성에 불을 밝히면 비로소 용의 자태를 드러내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미루라고 불린다는데요. 오늘 대마비행기는 이곳에서 출발합니다. 아, 좋다. 저 강 건너 보이는 저것이 공산성입니다. 공산성. 뒤 옆으로 금강 철교가 지나가고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MBC 테마기행 최주봉입니다. 아,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충청남도 공주시예요. 공주시하고도 이곳은 금강폭이 넓어지면서 생겨난 미르섬입니다. 미르섬. 이 공주에는 공산성도 유명하고 뭐 백제 유적지도 유명하지만은 우리 이 뜨거운 여름에는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테마를 찾아서 한번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주 속으로 빠져갑니다. 레디 고! 강도 숲도 녹색이 더 짙어지는 여름. 도심지는 열기를 품기 마련인데요. 공주 시내에서는 오히려 더 시원해지는 여름 나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바로 공주 삼성시장입니다. 야, 아주 그냥 한여름이 지면 촬영하기 참 좋네. 아, 여기가 공주시의 삼성시장이라는 곳인데 이 안에 뭐 이상한 걸 뭐 만들었다고 그러길래 요새 뭐 만들 게 뭐 있나 그래서 여기 한번 왔는데 궁금해가지고 이게 뭐야? 아주 잘 모르겠네. 이럴 때 궁금할 때 물어보는 게 최고죠. 그래 가시죠. 반듯한 외관이 단단해 보이죠? 와,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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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는 밖에서 네. 요새 뭐 만든 것이 있다고 그러길래 보니까 여행자 센터 카페인데요. 네. 네, 저희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한 우리 공산성이 백제시대의 중심지인 요새였잖아요. 예. 네, 그거를 따서 저희 여행자센터도 공주 산성시장의 요새가 되고 싶은 마음에 네. 브랜드명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름으로는 대세가 될 것 같은데요. 넘치는 센스에 요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다는데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네요. 우유예요? 아, 공주의 특산물이 밤이잖아요. 네. 밤을 활용한 밤라떼입니다. 밤라떼? 네. 어, 난 밤라떼 처음 먹어봐요. 드셔보세요. 와, 이거 어우, 향도 좋지만 달콤하고 따뜻하고 난 참 좋은데? 네. 어휴, 내가 딱 좋아하는 이런 건데. 그럼 여기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여기 요새에서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공주시 관광 안내 책자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제 예. 자유롭게 이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앞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 저기 비치가 되어 있네. 네. 그리고 우선 저희는 이제 공주 대표하는 공산성을 먼저 꼭 다녀오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아, 공산성. 공주하면 공산성이죠. 그렇죠. 백제의 순편이 찬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동반했을 때는 주말에 고마 열차가 운영 중에 있어요. 고마 열차. 네네. 네네. 그래서 공산성에서 무령항릉까지 고마 열차를 타고 다녀올 수 있는 또 코스가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행자,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공주에 오면 제일 먼저 들려야 할 곳이 바로 여기네.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죠. 여기서 시작해야죠, 그죠? 네. 여기서 와서 공주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여행지를 여기서 이렇게 얘기도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프로그램도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전단도 나눠줄 수도 있고. 네. 여기가 꼭 필요한 곳이네, 그죠? 공주 여행의 안내자 역할을 톡톡히 하는데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공주 구석구석 미리 알고 가면 더 의미가 있겠지요. 이곳에서 또 다른 여행도 할 수 있다는데. 네, 나를 위한 여행이라고 해서 101호의 편지가 있어요. 예. 저희가 엽서나 편지를 쓰면 101호에 저희가 도착할 수 있게. 집으로? 목표를, 그럼요. 오. 그런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요새 손편지도 많이 없고. 특히나 우표를 붙이는 재미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표를 어떻게 붙이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 잊고 살아요. 그러고 보니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나 붙여봤지 그 이후로는 맞아요. 붙여본 기억이 없어서 저도 좀 옛날 감성도 좀 자극이 되고 좋더라고요. 아, 101호에 받아볼 수가 있다. 네, 잊을만할 때쯤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오셨으니까 101호의 편지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떠세요? 101호의 편지? 네. 내가 나에게 지금의 내 마음을 빼곡히 적어봅니다. 과연 100일 후에 다시 보면 어떤 기분이 들지 몹시 기대가 되는데요. 오케이. 100일 후 이 엽서를 다시 보면 이번 여행이 생생하게 떠오르겠지요. 덜컹이는 기차에 101호 나에게 쓰는 편지, 이건 모양이구나. 자, 가을이 오면 이 편지를 제가 받을 수 있겠지요. 소설하는 11번째 절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작은 더위라 불리는 소서가 오기도 전부터 이래 없는 폭염. 웬 방송 소리야? 들리시죠? 어? 여기서 소리 나 그만 그래. 라디오 방송, 아니 산성시장 안에 라디오 방송도 다 있어요. 궁금한데. 난데없는 방송국이라니 산성시장에 별의별 게 다 있네요. 여기 또 무슨 공간이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외롭게 앉아 계시죠? 뭐 하시는 여기? 여기. 시장에 방송하는 중이에요. 여기가 방송? 네, 방송실이에요. 여기가요, 산성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2011년도에 발탁이 되면서 저희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를 교육도 이수를 하고 이제 공간을 그렇게 이제 방송실도 만들고 저 방송 장비도 넣어주시고 그러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2012년 동지를 방송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10년 넘었어요. 그렇네. 10년 예. 넘었네. 예. 예. 와, 그래요. 역할이 무슨 역할이에요? DJ죠. DJ요? 예. 그럼 혼자 독점하세요? 아니요. 다섯 명이 사고 있어요. 다섯 분이? 네. 그럼 그분들이 다 상인분들이세요. 상인분들이시요? 아, 프로는 아니죠. 저희는 아마추어죠. 상인분들이 다섯 분이 돌아가시는 거구나. 일주일에 두 번씩. 두 번씩? 네네. 하루에 몇 시간? 한 시간 정도 해요. 한 시간 정도? 네. 그것도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2시에서 3시까지요. 아, 정해놓고 많이, 해요. 많이 들으시겠네요. 예, 그렇죠. 매일매일. 나른한 오후 시간에 활력도 좀 되시고. 소식도 전해드리고. 소식도 전해드리고. 네. 시장 소식도. 아니면 이제 무슨 이런 공지사항도. 공지도 하고요. 음악도 틀어드리고. 음악 계절에 틀어드리고. 맞는 음악도 틀어드리고. 예. 그렇습니다. 역할이 크네. DJ분들이 잘하셔야 되겠다. 그래야 이 저기 뭐야 시장 상인들이 귀를 쌀쿠덕 듣지 말이야. 이거 재미없다 그러면 안 들으실 거야. 저 열심히만 해요. 잘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래도 벌써 10년 세월을 훌쩍 넘긴 베테랑 방송인들이신데 아무래만 잘하시겠죠.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왕 라디오 부스에 들어왔으니까 뭐 간단히 인사라도 해야겠죠. 오늘은요, 아주 특별한 분께서 방송실을 찾아주셨네요. 이분을 떠올리면 한지붕 세 가족이란 드라마가 생각나는데요. 바로 만수 아버지셨던 배우 최주봉 선생님께서 공주의 테마기행 길이란 방송 촬영차 오셨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최주봉입니다, 여러분. 만세비요. 안녕하셨지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초청해 주셔서. 생각보다 너무 젊으시고 너무 잘생기셔서. 아이, 그런 말씀 하지 마시오. 어이구. 어, 진짠데요. 아, 내가 무슨 잘생기고 내가 너무, 무슨 아니요. 아, 세상에 TV에서 보는 거하고 완전 다르세요. 아, 실물이. 그때는 만수 아비니까 그땐 젊었지만 아니요. 나이가 미신데. 근데 지금이 더 멋지신데요? 어, 그래. 예,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찾아 주셔서 너무 반가웠고 감사했고요. 예. 여기 산성시장 상인 여러분, 산성시장을 예. 찾아 주신 고객 여러분께 예. 큰 우연이 되셨으리라 생각하면서요. 예. 이왕 이렇게 오셨으니까 인사 한 말씀 하시고요. 그래요. 예. 우리 산성시장의 상인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가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다 뭐다 해서 힘드셨죠? 더군다나 지금도 한여름 불볕더위입니다. 이건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자연의 현상이니까. 다 그냥 꿋꿋하게 지켜나가세요. 그럼 좋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너무 네. 말이 많다면 재미없으니까 노래 한 곡도 신청하세요. 네. 나 신청하면 어떨까요? 아, 노래 한 곡 신청 좀 해주세요. 요즘에 좋아하시는 노래. 조명섭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나 아마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들어봤어요. 예, 김범룡의 바람 바람 바람을 그렇게 잘해요. 한번 아, 좀 네. 들려주실래요? 네. 네네. 네, 그럼. 최지봉 선생님의 신청곡 조명섭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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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드립니다. 내 힘은 바람이나 서치고 지나가는 바람 오늘도 잠 못 오늘이 공주 삼성시장 장날이에요. 예,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셨네. 예. 저분인가? 내가 오늘도 어느 좀 귀하신 분을 만나야 되는데 저분인 모양인가? 뭐 인상이 그런 것 같아요. 한번 가서 여쭤보죠 뭐. 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주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이고, 뒤늦게 취임을 축하드리고 예, 예, 바쁘실 예, 텐데 예, 이렇게 예. 또 직접 걸음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 공주 오신 걸 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여긴 저는 고향 같아요. 예, 예. 항상 공주는 따뜻하잖아요. 정겹고. 예, 예, 고맙습니다. 아, 자, 일단 걸으시면서 말씀 나누죠. 예. 어둠이 내리면 더 환히 빛날 것 같은 공간. 시장 안에 이런 곳이 있다니 공주 산성시장은 알수록 놀라게 되는 매력이 있어요. 아, 오늘도 날씨가 만만치 않아요. 근데 시장님, 네. 여기는 어떤 장소인데 이렇게 그냥 밝게 물 만들어놨어? 여기가 공주 산성시장의 문화공원입니다. 문화공원? 예, 예. 아, 그래요? 그럼 여기서 문화행사도 많이 하고 그러겠어요? 예, 예. 어, 저기 무대도 있고? 예, 예. 요즘은 이제 이 전통시장이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문화에 대한 공유가 좀 돼야 예. 이 소비자층들 또 관광객, 방문객이 오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또 이제 밥맛이라고 해서 6월부터 10월까지 이 저녁에 이런 문화 행사 공연도 좀 이 자리에서 펼쳐가지고 예. 오시는 방문객들이 이 즐거움과 또 이 행복감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여기 상인회와 같이 공동으로 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시작되는 밥맛일 이야 시장. 본격적으로 공주의 불타는 밤이 시작되는데요. 와, 평상이면 자리가 꽉 찰 정도로 이미 입소문이 났어요. 응? 그 인기 비결 중에 첫 번째는 단연코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지요. 네. 불맛 들인 고급 스테이크는 기본에다가 다른 곳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이색 먹거리들까지 등장해가지고 단골이 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에? 자, 밤이 깊어갈수록 사람들이 늘어가는 또 하나의 이유 바로 문화공연인데요. 아니, 이분은 그 시장님?
아니 시장님의 멋들어진 연주, 아이고 이건 도움이네요. 어? 다양한 문화공연이 10월까지 매 주말마다 펼쳐지는 공주 밥맛일 야시장 기대하시라. 한여름밤이 이렇게나 즐겁네요. 저희들 생각은 낮에는 이런 주변에 이제 세계 문화유산인 뭐 공산성이라든지 왕릉, 예. 또 이제 인근에 이제 마곡사, 또 금강, 계룡산 등 이렇게 좀 관광을 하시고, 또 저녁에는 이렇게 좀 이 여름 같은 경우에 오셔서 아, 이렇게 좀 문화도 네. 좀 이렇게 즐기시고 느끼시고 예. 예. 또 맛있는 거 잡수시고 맞아요. 또 이제 여기서 또 1박도 하고 가시면 더 좋고 그럼 더 좋은 쪽으로 그런 생각 되게 오시는 분들이 1박도 해요. 예. 1박하고 근데 오신 분들이 예. 예. 뭐라고 평가를 내리세요? 다 즐거워하세요. 반응이 좀 예. 예. 궁금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한 번 오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이어서 또 다 주변에 또 홍보도 하고 그렇죠. 예, 가족들끼리도 오고 또 이런 뭐 단체로도 오시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 공주시에서 좀 활성화 시켜야 될 것이 이제 문화 관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뭐 국정도 그렇고 도정도 그렇고 시정도 사실은 공주는 문화 관광이다 예. 이렇게 지금 컨셉을 잡고 갑니다. 아, 원래 이 산성시장은 유명하잖아요. 예, 오래됐습니다. 전통시장으로서는 역사가 좀 오래됐고 또 좀 활성화도 지금 계속 시키려고 예. 예, 결국은 이제 사람이 많이 오셔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예. 그 상황을 그렇게 네. 좀 많이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계획하시려면은 뭐 시장님 혼자 아이디어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되지. 여기 상인들, 예. 그리고 이 주변의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 하셔야 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나. 예,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겉보기와 달리 그 안에는 재미를 한가득 품고 있는 공주 산성 시장. 왠지 시장 골목도 새롭게 보이는데요. 아주 사랑스러워 귀엽지 않아요? 근데 주막이라는 그 글자 때문에 그 단어 때문에 땡기는데 주막. 아, 자 한번 들어가 봐야 돼. 궁금해서라도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주막이라니 그냥 지나칠 순 없죠.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무슨 뭐 맛있는 지짐이 냄새 나네. 아, 부침개? 저희 예, 부침개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야채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여기가 뭐 하는 공간인데요? 여기는 청년 보부상 협동조합에서 같이 네. 연계해 가지고 만든 오픈한 지는 지금 한 달 조금 더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저기 처음 멤버들이 젊은이들이 네, 저희 때문에 모이는 모양이죠? 네, 저희 협동조합 식구들이에요. 오, 그 저기서 저분들하고 합석해도 되나? 아, 그럼요. 오, 청년 사업팀들인데 합석해도 될까요? 아, 예. 어, 또. 그러니까 뭐 하는 장소야 이게? 아, 여기가 청년들이 시장에 보면은 이제 야간에 좀 일찍 닫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시장에 점점 청년들의 유입이 점점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좀 밤이고 낮이고 좀 청년들이 좀 즐겁게 언제든지 와서 편하게 술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다 술 취면 말짱 도루묵 아닌가? 그 또한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주모님이 아주 인심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사 먹는 거죠? 저 주모님이 공짜로 주는 거 아니지? 그치? 다 먹습니다. 다 시켜야 되는 거죠? 예. 부모님, 뭐 안주 다른 거 뭐 있어요? 아, 저기 메뉴판에 있는 거 외에도 예. 시장에는 모든 물건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손님들 만약에 막창을 못 드시는 분들이 갑자기 생선구이가 드시고 싶다고 하면 제가 얼른 뛰어가서 생선 가지고 구워드리고. 이야, 발품에서. 그렇죠. 원하시는 거는 진짜 뭐 없는 거 빼고는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아, 뭐든지 다 네. 원하시는 거는. 네. 여기 오신 분들도 이렇게 우리 같이 저 아주 합석도 하고 그러지요. 거의 대부분 합석이세요. 공주분들. 네. 공주분들은 처음에는 따로따로 오셨는데 네. 얘기하다 보면 다 아시는 분들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같이 나중에는 같이 합석하셔가지고 어울리시고 드시다가 즐겁게 드시고 또 가시고. 갈 때 돈도 안 내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니요, 저 철저하게 받아냅니다.
술 한 잔에 하루를 나누고 인생을 나누는 주막에서 누구나 친구가 되어서 그런지 손님이 끊이질 않는데요. 아마 추모의 술 안주 솜씨가 인기 비결이 아닐까 싶어요. 네. 뜻을 같이 하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화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은 됐지만 어느 틈엔가 서로를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응원해주는 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공주를 위해 뭉친 사람들이 근데 또 있어요. 아, 요즘에요. 공주시 활성화를 위해서 젊은 사람들을 떨떨 뭉친 곳이 있대요.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 추모를 위해서, 공주시 추모를 위해서 떨떨 뭉쳤다는데 왜 뭉쳐질 건 모르겠어요. 들어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아, 여긴 모양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이곳이 네. 문화예술인들이 공주시를 위해서 부터 똘똘 뭉쳤다는 소문이 있길래 왜 뭉쳤는지 궁금해서 왔어요. 저희는 우선 다양한 장르의 공주시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 뭉쳐서 협동조합으로 이제 같이 있는 공간이고요. 아, 예. 그래서 저희가 모여서 공주시를 좀 발전과 이런 걸 위해서 좀 재밌거나 이런 사건들을 좀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네. 뭉쳐있는 그런 조합입니다. 공주의 문화 르네상스를 만들어갈 청년들의 생기 넘치는 모습에서 공주의 내일이 보이시죠? 자, 또 무엇을 만들어낼지 그들 계획이 궁금해지는데요. 뭘 좀 회의하고 계셨었어? 네, 저희가 하려는 게 이제 다양한 예술가들이 약간 옴니버스 형식으로 릴레이 공연처럼 이제 재민천이라는 곳에서 다리와 다리 사이에 쭉 연결되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공연을 좀 디테일하게 어떤 음악을 할 거고 좀 내용적인 부분을 정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재밌겠는데? 네. 옴니버스 형식으로? 네. 그러면은 여기 다 이게 출연자들이 함께? 네. 네. 다. 네. 분야가 다 다를 것 같아, 그죠? 다 다릅니다. 한 번씩 소개 좀 해주시지. 네. 우선은 저는 탭댄스를 하고 이제 신발에 징이 박혀서 추는 춤. 다리 좀 봐봐. 네. 얄쌍합니다. 이야, 아주 날씬하게 생겼어요. 탭댄스를 해가지고. 네, 저는 탭댄서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옆에 계신 분은 이제 엄혜진님이라고 피아노 하시는 분. 피아노 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미술. 미술하는 김한빈. 아, 여기서는 이제 가장 제일 젊은 친구. 투영. 네. 또 다음 분. 그리고 가야금 하시는 분이고. 가야금? 네네. 오. 네. 김경이라고 하시는 우리 악기. 네. 그리고 무용 해주시는. 무용. 댄스를 하시고. 윤유진 이미지. 한국 무용 아니면 한국 무용? 한국 무용. 그리고 플룻 해주시는 최선주님. 악기도 만지시고. 네. 또. 저희가 모여가지고 하는 거를 좀 기획하고 해주는 이제 김기선 씨. 어려운 거 기획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가는 길을 조금 이제 좀 잡아주시고 이제 자문을 많이 주시는 이제 국악의 정철기 선생님이시죠. 제일 어리시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모든 분들이 다 공주에 거주하고 계시고. 네, 맞습니다. 공주 출신이고. 탭댄스도 여기에요? 네, 저는 이사 왔습니다. 공주. 공주가 좋아서 이사 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나이 관계없이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네네, 누구나. 지역 구분 없이? 공주 출신이어야 되나? 네, 공주 출신이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 목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지. 공주의 이 활성화를 위해서 모인 집단이어서 꼭 공주에 거주를 하시거나 뭔가 공주랑 연관이 있으셔야 됩니다. 꼭 그럼 주민증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죠. 민증 검사 해야죠. 자, 여러분들 다 이유가 있죠. 여기 참여하는 이유, 그죠? 이유가 뭐예요? 누구 한번 우리 플롯? 저는 태어나서 여기서 태어났고요. 네, 여기서 자라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아이도 키우고 있습니다. 키우고. 네. 공주를 너무너무 좋아해서요. 여기를 떠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주를 더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고 문화적으로 혜택을 더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와,
소리만 들어도 경쾌하고 보기만 해도 흥겨운 탭댄스. 연습이 이 정도예요. 갸녀린 손끝을 타고 청아한 가야금 선율이 울리고 거기에 은은한 기타의 멜로디가 더해집니다. 차례로 우아한 푸른까지 더해지면은 악기들이 만드는 하모니가 더없이 아름답습니다. 몸짓으로 표현해내는 감정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 그 자체가 작품이 됩니다. 재민천 후에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공연될지 벌써 기대가 되네요. 나는 이제 어떻게 자, 이번에는 청년 작가들의 미술 작품 전시인데요. 다양한 스타일 작품을 보면서 해석하는 재미가 있네요. 이게 과일인데 네. 무슨 의미예요 이게? 사람도 있고 맞아요. 여성들이 무슨 이제 여기 이 인물들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이제 디즈니 옷들을 입혀놓은 그렇죠. 사람들이고 여기는 제 속내를 드러내고 싶다는 뜻을 담아서 과일의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한빈 씨의 속내를 드러내고 싶었다. 네. 과일을 표현하신 거지. 네. 이제 저기는 제 메인 작품인 아, 저게 메인이고. 네, 현대적인 민화로 그려냈습니다. 네. 제가 갖고 싶은 것들을 제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좀 담아내서 기록적으로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이건 향수 두고 있는 것 같네? 네, 그랬지. 다 고가의 것들이거든요. 고가. 제가 가질 수 없어가지고. 아, 가질 수 없는 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셨다는 그런 의미겠네. 맞아요. 그죠? 네. 이번에 그럼 이제 재민천에서 공연하면서 이 역할이 뭐예요? 이거는 그냥 네. 세트를 만들 건가? 아니면 뒤에 공연 오는 팀에다 뒤에다 전시할 건가? 네, 제가 작은 소품처럼 작품을 만들어서 소품처럼 네, 예. 이제 제가 실제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아, 즉석에서? 네. 아, 그래요? 네, 퍼포먼스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해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공주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예술인들의 재능을 보셨습니다. 네. 아, 앞으로 기대가 되죠? 그리고 또 이번에 기대할 것은 공주 재민천에서 8월에 이 팀들이 공연을 한답니다. 라이브로. 옴니버스 시탈로 해서. 그래서 그때도 한번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주의 맛집이 죄다 모여 있다는 중동 먹자골목.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지요. 이 공주시 중동 먹자골목에는 20, 30년 된 식당들이 딱 양쪽 출비해 있는데 뭐 그 정도면 다 음식은 최고겠지만서도 동네 사람이 추천해 주신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속지 않는다. 최고의 맛 준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찾아가는 길인데 이 집 같아. 동네 뿌리 추천해 주신 곳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토박이들이 손에 꼽는다는 진정한 맛집 저도 드디어 찾았습니다. 빈자리 하나 없이 사람이 가득한데 다들 한눈팔새 없이 그 맛에 빠져들고 있어요. 야, 이거 저도 어서 맛을 보고 싶어집니다. 예, 소갈비, 묵은 찐갈비라 해갖고요. 보통 집안에서는 소갈비찜이라면 간장으로만 하잖아요, 선생님. 예. 저희 집은 이제 마늘이랑 빨갛게 양념을 해서 밑에 묵은지까지 접목해서 저희 집만의 특별한 맛으로 손님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묵은지까지 안에 들어갔다고? 네, 있습니다. 야, 이거 캐빅이네. 진한 양념 입은 김치와 고기 한 점, 침이 절로 고입니다. 제가 여기 고추에다가 김치에다가 제가 마늘을 조금 떠드릴게요, 선생님.
우리는 여기 상의에 보면 예. 따로 쌈장이 안 보이세요. 쌈장이? 예, 예. 안 보이네, 진짜. 예,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양념 자체 가야한 게 마늘이거든요. 아. 이거를 수저로 떠서. 그냥 떠서 상추 싸서? 예, 그렇죠.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마늘을 금방 갈아서 요리를 하기 때문에 예. 아삭아삭하고요. 사람들 이걸 다 예. 땅콩 갈은 줄 알아요. 제가 한번 드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 좋아요. 알겠지. 손에다가 상추 하나를 잡으시고요. 오케이, 잡고. 예. 선생님, 이제 접시에 있는 이 고기를 일단 한번 올리세요. 김치 하나도 예, 올리시고요. 이게 김치 같은데? 예, 올리시고. 예, 올리고. 올리시고요. 그러니까 수저로 아니면 젓가락으로 이 마늘 양념을 쌈장 개념으로 많이 끼워 얹으세요. 아, 이렇게 양념을 집어넣는다? 예, 예. 그래갖고. 우리 그럼 이렇게 한번 접어가지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맛을 좀 보겠습니다. 씹을수록 제 맛이 느껴지는 순간. 아이고, 야, 향이 네. 이번에 풍미가 쫙 풍기면서 식감도 뭐 맨날 매운 줄 알았어요. 네, 그렇죠. 맵지 않네. 네네. 그 마늘 향도 씹힐 때마다 아마 달짝지근한 향이 나올 겁니다. 그 마늘 예. 씹는 맛도 있고. 네네. 이거를 예. 개발하셨어? 저 이거는 이 양념은 저희 친정 엄마의 비법입니다. 그러니까 친정 엄마? 예예. 제가 친정 엄마한테 유일하게 받은 큰 유산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래요? 예. 어릴 때부터 이 양념은 저희 냉장고 안에 항상 있었어요. 클 때부터. 이 양념만 있으면 찜이라는 찜, 볶음이라는 볶음은 다 할 수 있는 양념, 만능 양념이에요. 이 양념 자체가? 예. 이른 새벽부터 고아낸 갈비에 친정엄마의 요리 비법인 마늘 듬뿍 고추장 양념으로 맛을 낸 갈비찜은 24년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낸 결과물이지요. 양념에 잘 버무려진 갈비를 한 소끔 쪄내면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것도 뭐야?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 것처럼 오동어 조림인데요. 무가 굉장히 두꺼워요, 예. 선생님. 두껍네요. 네. 일단 요 무부터 먼저 이 무부터 한 마당 보세요. 무부터 이제 제가 테스트 해볼게요. 예. 야, 요가 아주 한참 삶게 한참 쪘겠다 보니까. 원래 무는 가을 무가 맛있다는데요. 지금 여름 무도 양념만 잘 배기면 이렇게 야, 맛있어요. 제대로 양념 배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자, 고등어도 점심 먹을 때 야야서 잘 않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주 야야서 좀 많이 오네, 아주. 예, 이래갖고요. 국물, 아, 요거. 무, 생선을 같이. 요거를 해서 싸도 먹으면 되죠. 아, 그렇죠. 경상도에는 고갈비라고 또 따로 그렇죠, 있습니다. 고갈비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게 삼합으로 먹는다, 이렇게 말씀 아니에요? 예, 예. 싸먹어도 되고요. 요 국물하고 무하고 밥에 으깨서 비벼먹어도 맛있고. 요거 밥을 먹고. 네네네. 같은 재료도 양념과 먹는 방법이 달라서일까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맛에 자꾸만 손이 가는데요. 왜 이 맛을 미처 몰랐을까 싶네요. 제가 선생님한테 꼭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무슨 말 또? 장사 한 4-5년 됐는데요. 예. 우리 애기 아빠가 개업하는 날 카운터 뒤에 이만한 메모지에 글귀 두 가지를 나한테 딱 적어주셨어요. 무슨 글귀? 첫째. 돈이 네 따라와야 되지 네가 돈 따라가면 안 된다. 하나 음식 맛없으면 내 형제도 안 온다. 그거를 저는 처음에는 너무 우스웠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어느 명언보다 아주 대단한 명언이죠. 저한테는 지금까지 초심을 잊지 않고 장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야. 초심을 담아 양념장을 만들고 재료를 다듬어 내니 이 맛에 반할 수밖에요. 재민천 뚝방길도 따라 걸어봐야죠. 여긴 현대와 과거가 이렇게 어우러진 그런 건물 같아요. 느낌이. 이 타일인 옛날 타일이야. 그 밑엔 다 떼었어. 뭐 하는 집이야? 들어가 봅시다.
안녕하세요. 아유, 예. 아, 네. 아유, 반갑습니다. 최종 무대.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아, 기다리고 계시겠네. 예. 아니, 들어올 때 보니까 이거 뭐 좀 다 좀 솥단지도 있고. 예. 어, 느낌이 좀 달라요. 무슨 예. 그러니까 여기 또 이런 것도 정리되어 있고. 이거 무슨 공간이에요? 어, 갤러리 카페인데요. 어, 제가 갤러리 카페. 예. 공주의 이제 원도심인데, 원도심 요즘에 도시 재생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예. 도시 재생을 하려고 그러면 저는 역사하고 문화하고 예술이 이렇게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역사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역사고, 예. 또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있었던 일이 문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될 것들이 예술이고, 그래서 그런 그 원도심의 재생 사업과 이게 저는 컨셉을 맞췄습니다. 이 건물의 컨셉을. 오, 재생 사업하고 컨셉을 맞추시는 바람에 그래서 예. 일부러 이런 천정이라든지 옛날 그대로 그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오. 이제 건물 자체도 재생을 해서 쓰고 이 카페나 갤러리의 명칭도 옛날 이름을 그대로 재생해서 쓰고 하나. 아, 옛날 이름으로? 예. 밖에서 보니까 상호 같은 것도 다 옛날 이름이에요. 예. 예. 지하에는 다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밑에는? 예. 그 다방 이름을 그대로 써서 갤러리로 하고 예. 예. 슈퍼 이름을 그대로 써서 카페로 하고 이렇게 이름도 재생, 공간도 재생 이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오. 추억 속 모습은 그대로 간직한 채 현재 필요한 공간으로 다시 탄생시킨 재생 건축인데요. 오래된 빛바랜 옛 기억 그대로 우뚝 선 당당한 그 모습이 오히려 멋스럽게 느껴지네요. 근현대 시대를 거쳐온 도시의 정체성을 품고 나름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고 있는 거죠. 오! 예, 이쪽이에요, 지금. 예, 어, 여긴 갤러리. 이따 이 작품이 다 교수님 작품이세요? 아닙니다. 지금 초대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그 윤진섭이라고 이제 우리 그 미술 이론가나 평론가로 알려져 있지만 또 작품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드로잉과 퍼포먼스를 하는데 예, 드로잉 작품을 가지고 초대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우리가 드로잉이라고 얘기하나요? 예, 드로잉입니다. 퍼포먼스. 예. 이야, 독특한데요. 예. 이 작가의 작품의 특징을 보면 한숨에 그렸어요. 그래요? 한 번에 슉 해서 딱 끝내는 그런 그 퍼포먼스적인 요소가 있고 아~ 예, 그래서 이런 정도의 경지가 나오려고 하면 한 만 번 이상의 이게 나야 이런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 예. 만 번이고 죽었다 깨도 이런 거 한 번에 터치해가지고 이게 나오겠어요? 이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의 가치를 아는 작가들 사이에서 이 갤러리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벌써 올해 공간 대역 예약이 끝났다는데요. 네. 무엇보다 인지도 높은 이 작품 전시를 볼 수 있다니 공주의 작은 기적을 본 것 같네요. 공주가 뭐 여러 가지 유명한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은데 특히 어떤 게 뭐 매력이 있다고 교수님 생각하세요? 왜 공주의 매력? 저는 미술의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화가들 유명한 작가들도 많고 그다음에 또 지금 그 여기 갤러리 그 90 도심에 있는 여러 갤러리 공간에서 미술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지켜봐야 될 만한 행사가 하나가 있는데. 네. 매월 월말에 하는 그림상점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림상점로. 예, 예. 그림을 팔고 산다. 어, 팔고 산다. 저희도 그런 좀, 거리다. 예. 상점로. 예, 그래서 저희는 그냥 거칠게 그저 공주의 인사동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예. 네. 인사동처럼 여기를 가면 전시도 볼 수 있고 그림도 예. 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리에서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될 것이다. 예, 그런 취지에서. 문화 예술하는 분들이 또 많이 여기 거주하신다는 예. 말씀하셨는데 예. 왜 그분들이 꼭 공주를 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아마 공주가 좋아서 있겠고 한 역사와 이제 그런 그 기본 인프라가 좋겠지만 최근에 이제 눈에 띄는 것은 많은 예. 작가들이 공주를 주목하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그림 상점도 사업에서 예, 그림값을
지원을 해줍니다. 구매를 할 적에. 예. 60만 원짜리 그림을 산다고 그러면 50%를 지원해줘서 사는 사람은 30만 원에 살 수 있거든요, 그림을. 그런 정도로 이렇게 그 부담을 덜어주니까 활성화가 되는 것이죠. 미술 시장 활성화. 문화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 활성화를 시켜준다는 그렇죠. 시에서. 이 관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그거는 활성화를 시킬 게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게 공주뿐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도 있나요? 지금 아마 그림상점로 같은 것은 전국에서 유일한 공주. 예, 공주만. 그래서 문화예술인데 자꾸 공주로 이렇게 그렇죠.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군요, 그게.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될 공주시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 기쁘고 슬플 때도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두 분은 그런 어려움을 처하면서도 계속 함께 살아오신 나이 드신 두 분이 계세요. 아,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물어 주소 들고 저 찾아온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개인주택이에요. 우정으로 유명하다는 두 분을 만나러 왔는데 잘 찾아온 거겠죠. 계세요. 너무나 힘들어. 계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최진봉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예. 근데 여기 반갑습니다. 예. 뭐 하는 공간이에요? 아, 이쪽은 이제 우리 저 친구 저 예. 우평남 하백이 그리는 공간이고 그림 그리는 데고요. 오, 예. 이쪽서부터 이제 저쪽은 이제 제가 그리는 거예요. 그리는. 임하백님이 예. 그리는 예. 작업장이고. 예, 그렇습니다. 우평남 화백은 초등학교 이후에 농사와 기사로 일을 해온 농부였는데 부친의 화실 공간을 슬럼프를 겪던 임동식 화백에게 내어주면서 그 우정과 함께 우평남 화백의 그림 그리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임화백이 힘든 시기에 떠오른 곳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공주였고 이곳에서 우평남 화백과 만나가지고 다시 붓을 잡는 데 큰 힘이 되었다니까 서로에게 꼭 필요한 인연이었던 거지요. 그 첫 만남이 궁금해지는데요. 두 분은 친구분이시죠? 예예. 예. 우리 화백님 두 분이 친구신데 예.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것 때문에 만났어요. 이게 뭔데? 이게 소나무 뿌리입니다. 소나무 뿌리? 예, 소나무 뿌리를 이 소나무 죽은 지 오래되면 예. 이 뿌리가 썩어 들어가면은 이 남는 게 이게 송진식이로다 이렇게 남습니다. 예. 예. 이것을 제가 갖다 놓은 걸 보고서는 이 친구가 좋다고 친구 좀 사귀자 그래가지고서는 사귄 거예요. 근데 두 분은 친구 아니셨는데 예. 얼마 안 어렸을 때는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같은 공주에 있었는데도 이상하게 몰랐습니다. 그림을 같이 안 했었으니까. 예, 아, 그러시죠. 예, 예. 우리 우화백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 그림은 잘 못하는 줄 알았대요. 70이 넘어서 이제 이런 건 젊었을 때부터 했지만 이제 그림은? 붓을 잡고 그림은 이제 70 넘어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렸기 때문에 공주 70대 신인 우평남 우평남식 그림 그러니까 이제 누구의 지도나 뭐 이런 걸 그렇지 않고 그렇지. 제가 뭐 전문 미술인으로서 친구로 있지만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저건 저렇게 하는 거고 그런 얘기는 이제 절대 안 하거든요. 순수한 이제 그 우평남식 그 어떤 미술 작품이 나오게끔 우평남 화백의 그림은 항상 자연이 주인공입니다. 소나무 뿌리처럼 그림도 보이는 그냥 그대로 우평남식 자연주의 그림이 탄생한 거죠. 친구는 마음이 담는다지요. 임동식 화백의 그림은 화풍은 다르지만 자연을 보는 따뜻한 시선이 느껴집니다.
또한 이 삶에서 소중한 것들의 의미를 담아내는 화가네요. 근데 우회장님 어떠세요? 앞으로 계속 이제 그림은 하실 거죠? 해야죠. 70 넘어서가지고 데뷔했었는데 계속 100살까지 누리시면서 그림을 그리셔야 되겠죠. 70 넘어서 시작해서 지금 78인데요. 아, 그러세요? 8년째 이제 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저기 우화백님이나 우리 이마백님은 뭐 계획이 있으세요? 무슨 다른 계획, 무슨 계획이 있어요? 앞으로 계획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서너 너덟 번 이제 같이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해왔고요. 예. 금년에는 이제 과천에 있는 그 국립현대미술관 본관, 과천관에서 생의 찬미라고 하는 이제 특별전을 이제 하고 있는데 6월 1일서부터 9월 25일까지 이제 기간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하는 그 전시회에 이제 우리 그 초출. 아, 예. 아, 지금 저기에서 예. 아무튼 두 분 만나면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내내 권투하시고 건강.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내가 본 풍경 안에 항상 내가 함께였다는 걸 각자의 그림에 서로를 새겨 말합니다. 지금 가는 길이 항상 너와 함께였다는 걸 알기에 앞으로 갈 길도 함께 걷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한여름을 보내게 만들어주는 공주 사람들. 물론 공주에는 볼거리가 참 많아요. 뭐 역사 유적지를 비롯해서 많이 있었다면 그중에서 산성시장, 또 그중에서 밥마실 야시장. 와, 너무 좋아요. 자, 지금까지 공주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하. 녹일 듯 뜨거운 한낮의 태양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열정적인 한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길어지는 내 그림자를 돌아보며 소중한 것을 다시 되새겨보니 서서히 제 빛을 발하는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함께였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함께이기에 다시 이 길을 걷습니다.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오랜 세월을 거치며 더 원숙한 멋을 간직한 곳. 오늘 밤 어둠 아래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당신을 봅니다. 공주에서 공주와 함께 한여름의 추억을 시작합니다. 말을 걸